인정 인정. 어 3번은 나영이 어려워.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학하는 따구 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어 따구 쌤 어떻게 했냐? 와 그러니까 싫었고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 학원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수학 노베이스 위주 공법 하고 있는 따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4번 해설 하시나요? 어 안 하죠. 안 하죠. 저는 딱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시스루군요. 네. 약간 이렇게 만지네. 아, 약간 이렇게 용지 만져가지고 아, 그래. 1번은 풀어버려요. 네, 이거 눈으로 인정. 눈으로 이렇게. 이게 근데 지금 3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됩니까? 아 3번 안 돼요. 3번은 식이 필요해요. 4번 이제 무한등비 국수 아닌가요? 아 그럼요. 원큐에 이거 근데 외운 애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라서 분모가 어 그러네. 네, 두 그래서, 번이네 두 번. 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써볼까? 이 정도는 가형특 건머.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과잖아요. 아 겉멋. 예. 아 이래. 아 이래. 이런 멋있는 줄 알아. 아 이래요? 어. 근데 따구쌤 이게 원래 초반부에 이렇게 확통 문제 많이 배치됐나요? 가형에서 수학 원열 확통이 9문제씩 나왔어요. 미적분이 12문제가 나오고 확통에서 힘을 준 게 확실히 느껴져. 국가 애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9월까지 난 미적분만 판다. 확통 뭐 두 달에만 한다. 이런 그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 마인드 가지고 있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오늘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확통을 그럼 수능 날까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아 그럼 미리 정규 분포.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감성이죠. 이제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대칭이다라는 게 분명히. 아, 나와 있으니까 사례 기준으로 해서 네. 하나는 이만큼 차이고 대칭이니까 여기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나머지 이만큼 차이라는 거야. 그쵸. 이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칭성에 이용한 문제였죠. 근데 5번 치고는? 어 그러니까요. 난 네. 1사 1호 시절 이러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5번 그냥 도함수 한번 택 프라이머만 넣어주면 된다는 감성이었는데 5번이 왜 이렇게 됐죠? 그쵸.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과 친구는 겉멋 여기서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조금 수사나인 끝나지 않은 존재.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적인 공부량으로 봤을 때는 1등급 턱걸이랑 4등급 턱걸이가 비슷하긴 해요. 사실 문과는 1등급 받아도 힘들잖아요 대학 가기가. 이과는 1등급 받으면 진짜 너무 거의 프리패스야. 솔직히 뽑으면은 자기가 문과 가서 스카이 가서 전과를 해. 아 그러면 되잖아. 아니 저도 네. 그 뽕이 있었어요. 제가 이과 6등급인데 아 문과 수학 쉽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아 본인도 뽕이 좀 죽어야 돼. 아. 그러니까 죽어야 지가 공부를 좀 하고 계속 노출이 된대요. 그 스펙가 아 죄송한데 아니 죄송 뭐 3에 있다고 줬어. 아 제가 땡겨 안 줄게요. 어 야 이거 잠깐만 네. 6번 이게 이가 이게 뭐죠? 예 죄송한데. 부분적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예요. 적분에서 어떤 범위를 딱 배웠으면은 끝. 아 네, 그래서 이걸... 예제 정도 플러스 바로 나오네. 그죠. 야 7번 매개변수인데 매개변수 그 약간 속도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오케이 Y는 나와 X는? 근데 얘도 6번이랑 똑같이 네. 수능 특강에 딱 나와 있어요.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번이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생각하면 돼요. 5번이 되게 신기했죠 사실. 그죠. 통계에서 네. 저렇게 나오는 게 5번 3점짜리다? 나는 여기서 조금 의아했어요. 딱 8번인데 어 이건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는 문과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과로 넘어왔어요. 급수적이 넘어왔잖아요. 그쵸 미적분.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문과는 안 되는데 아. 뭐냐면은 3의 n으로 나누면은 이제 2n은 없어지고 3의 n이랑 an 해가지고 6이 되는. 아 그러면은 그냥 an은 구할 수 있어요. 아 an 아예 구해서 네, an의 공비가 그냥 3이니까 3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왜냐면은 분모 문자가 다 3이어야지 어떤 수가 딱 수렴이 되니까. 그렇죠 수렴 3이고 아.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원순열 문제죠. 원순열 와 그 원순열 공식을 많이 쓰나요? 5팩분의 5 해가지고 그냥 4팩 하는 건데 그냥 4팩으로 써버리죠 다들. 원순열이 나오면은 그걸 안 쓸 수가 없죠 사실. 확률은 솔직히 겁이 날만해요. 정말 확률 어렵게 나오면은 네. 선생님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게 확률이에요. 미쳐요 진짜 경우에서부터. 네. 10번은 이거는 좀 대입 좀 해볼까요? 전 너가 다 했어요. 규칙성을 찾아도 나열을 해봐야지 않은 거니까 너가 네. 하세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써야 돼요. 아 11번 사실은 이제 수원으로 로그가 편제가 되면서 그쵸. 그런 문제들도 이제 나와요. 5번이랑 이거랑 좀 문제 순서가 바뀌었어도 될 것 같은데 오오오. 이거 그냥 K로 두고 그냥 하면 그냥 풀리거든요. 는 K? 는 K 한 다음에 이게 누구의 법칙이죠? 가비리? 가비에리?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가? 아, 아, 그러니까 아, 뭐 그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K 두고 네, 는 K 두고 하면 돼요. 네. 저는 그냥 자, 12번인데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오. 제가 처음으로 했던 문제예요. 오! 지목 주목? 오케이. 야 12번 주목?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낚였어요. 혼자 낚였어요. 아 뭡니까? A를 두 번 써야 돼요. 각도 A를. 네? 왜냐면은 AB가 6이고 네? AD가 똑같은 길이니까 6이고 CD는 그럼 4거든요. 이게 10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AB 나오고 AD 나오고 BD 길이도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면 3배 나니까 사실 A각을 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 나오죠? 네. 네. 근데 갑자기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 BC를 알려면은 각 BDC 저거 아 이거 전체로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 여기서? 네.
아, 갑자기 여기로 가셨군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하고 2분 생각했어 진짜. 어 2분 여기서? 여기서 2분. 오케이 오케이 따고쌤 피셜 12번에서 2분 썼습니다. 2분 썼어요. 아 큰일 났어. 와 12번에서 2분 썼어요. 네. 자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했죠. 도영이 한 가지 뭔가 좀 팁이 있을까요? 뭐 전체도 보고 부분도 봐라 이런 느낌이라든지. 강사분이 해설을 할 때는 되게 이쁘게 정리해서? 정리해서 해설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때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알고 있죠. 지금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네. 근데 저는 BDC 보고 어 이거 상학함수 뭐 닷샘 정리인가? 이러면서 막 오. 이거랑 이거 더해가지고 뭐 사인 코사인 갑자기 산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시험장스러웠기 때문에 그쵸. 굳이 거기서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과 여러분들 가요. 13번입니다. 12번, 13번 다 문과랑 공통 문제예요. 아니, A, B가 6루트인데 네? Y는 X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변의 높이가 바로 66이네. 나와요. 66으로 나와요. 네, 미쳤다. 여러분 Y는 진짜 중요한 다시보도 각도. 근거리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66 찍어서 CD가 나와버린 감사. 넓이하면은 이제 AC도 나와요. 14번은 진짜 제가 예전부터 봤던 문제야, 이거. 개 많잖아, 이런 거 막 수특에도. 통계가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쉽게 나오는 걸 알아. 평가문제도. 근데 애들이 계속 통계 공부를 안 해. 맨 뒤에 있으니까 안 그렇죠. 해. 그렇죠. 통계가 준 적은 끝까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느낌.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꿔준 게 평균은 2분의 1 딱 원래 줬었잖아. 어. 근데 아니, 평균 3.4라는 거잖아. 대충 준 거죠, 사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이거랑 이거다. 네. 대놓고 줬는데 여기서는 네. 네가 그래 구해봐라.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4점짜리로 준 거예요. 와, 이걸 4점은 네. 까네, 그리고. 땡큐죠. 이거 주고. 어, 이건 먹어야죠. 먹어야죠. 걔네만 정확히 했으면은. 표준점 네, 먹고 와. 진짜 4점 그냥 하나, 한 문제 줬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15번인데, 와.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과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과에서? 좀 복잡한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SECX가 뭔 말이에요, 색? 시컨트라고.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아, 코사인의 역수. 와, 네. 네. 아, 나 깜짝이야. 잘못 봤다. 나 잘못 봤다. 아, 이거. 아, 네. 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엔트로 왔다. 건졌다. FA는 B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F'A랑 G'B를 곱하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 아, 오케이, 오케이. 수능특강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 오케이. 16번 이제 빈칸 문제인데, 보통 빈칸이 확통하고 좀 섞지 않나요? 그냥 다 섞이는데, 오늘은 그냥 나영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 땡큐 저거 나영이 풀 수 있고. 네. 이거 뭐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쭉 따라가면 이거는 별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16번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여러분 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17번. 17번부터 슬슬 겁만 풀려요. 이야, 겁나... 이건 확률 아니에요? 센데요? 난이도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 잘 만든 문제예요.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서 이게 A가 아.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두 개 과학 동아리 발표한 순서로 정해질 때. 설마 합집합? 합인데. 어. 합인데 A가 B 앞에는 이제 끝난 거야. 저 뒤에 말이 뭐냐면은 B 사이에 딱 두 개 있고 A 딱 정해진 거야. 아, 고정. 그러니까 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구나. 잘 만든 문제 같아요. 수학 못하는 애들 특징이 네 줄 이렇게 우르르 써 있으면은 안 읽으려 그래. 그치 그치 그치. 그냥 겉부터 먹어. 아. 이런 걸 겉먹으면 안 되는데. 야. 이런 거. 기니디가 18번. 그리고 저 범위 나누는 함수 있잖아요. 저 굉장히 국룰인 것 같고. 이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기억리 엔딩은 답이 5번이 아니야. 2번. 2번? 2번. 어. 디귿을 제껴야 되네? 네. 와, 그러면 이제 2번, 5번 중에 애들 개뚝배기 깨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니디 그냥 다 5번 해요, 그냥. 기니디 가져. 물론 저도 9월에 디귿 아니었는데 설마 수능에 디귿 또 아니겠어? 이런 아이는 있어요. 그쵸, 수능 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강의에서 말하면 안 되지, 사실. 확실히. 기억은 오케이 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기억이 4개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야 속보 여러분들 따고쌤 자 기억은 그냥 제껴도 돼. 그리고 기억에서부터 니은이 도출되고 디귿이 도출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보통은 이제 참으로 주기 때문에 어. 잘 모르겠으면 5번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해. 네, 이제 19번인데 아 이거 안 알아죠. 이제 꽤 많이 신경을 썼어요 확률 쪽에. 분모가 일단 91인 것부터 개쫄려요. 15P3이 분모일 거예요. 아, 정말로 근데... 쉽게 생각하면 편해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가 C에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에 두 개 있고 뭐 하나 정으로 나눠서 뺀다 해요 그러므로. 네. 오... 쉽게 생각해야 돼 이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넣었어요 사실. 개수도 많으니까 애들이 또 겁도 먹고 분모가 너무 살벌해. 근데 그냥 하라는 대로 벤 다이어그램 툭 A, B, C 한번 그려보면서 툭툭툭 넣어보는 느낌이면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번. 요즘은 또 21번하고 20번이 거의 난도가 네. 단원 간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미적분 쪽 오면은 거의 다 단원 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도 삼각함수랑 적분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20번이랑 21번 둘 다 삼각함수예요. 21번은 완전 그냥 생 삼각함수. 미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21번 해설 강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강사분들의 실력이 확 갈릴 게 강사들이 풀기에 너무 쉬운 문제야. 애들한테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문제. 함수의 대칭성이랑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잘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20번은 그냥 미적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번 이거 그림도 그리긴 하나요? 21번? 전 글이 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막 모눈 종이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 그렇죠 사람도 있죠. 24번인가 그래야 될 거거든요 중이랑 아 이걸요?
24번이요? 어, 안 되고. 네. 아 이건 진짜 어떻게 해설할지 다, 저도 진짜 궁금해. 저도 이제 해설 강의 다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들 해설하실지. 오. 아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합니다. 대망의 이제 단답이에요. 문제는 쭉 푸시죠 그냥 처음부터. 문제 순서대로. 아 저도 21번은 빼요. 저는 정말로 이제 수험생의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이제 20번 뺄 때도 있어요 사실.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이에요. 어. 뭐 문과도 가능한 부분이죠. 아. 요것도 사실 이제 그 미분만 되면 되는. 네 미분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사실 이과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네 맞. 24번 같은 경우도 뭐 요거 민만 맞추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민 맞추고 이런데 빼면 네. 될 것 같아요. 25번도 적분이죠? 네, 적분. 네, 적분이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이요? 구분구적법. 네, 네. 구분구적 마지막 뽑아내는 거. 이것도 F로. 원래 네. 문과에 있었는데 이과로 넘어갔어요. 26번도 뭐 나름 문제를 만들어 노력했으나 싶죠? 그러니까 통계에서 비슷한 거를 안 하게 되게 아까부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몇 년을 냈어. 냈는데도 정답률이 똑같아. 정답률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제.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꿨는데 사실은 뭐 똑같다는 거죠. 자. 그냥 10배하고 1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x 플러스 1인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자 이제 가형 여러분들 대망 27번입니다. 저는 이것도 대입했습니다. 금방 풀려요. 금방 풀려요. 대입해서. 네. 일단 나열을 하면은 보인다? 일단 나열을 하면 보여요.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나열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프랙탈 도형 문제가 지금 있었나요? 아 도형 문제는 없었죠.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얘들아. 아, 너 프랙탈은 무조건 고정인 줄 알았는데 걔 감... 사실 가형에서 무한도비급속 도형 문제는 진호 문제라서. 아, 네. 28번 가겠습니다. 요게 이것도 육모랑 나 비슷하게 본 적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올해 육모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 그리고 작년 육모도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공통 부분이라 가지고 그 저 밑에 색칠 안 칠해지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수학을 꼭 해야 되는 걸 저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원주각들 몇 개 보이거든요. 이제 AOP랑 네. ABP 하면은 2분의 1 세타구나. 어 그러네, 2분의 1 세타 바로 나오네. 네. 그 다음에 OP랑 OQ가 반지름이니까 네.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런 거 그냥 바로 나오는 바로 바로. 거. 네. 그러니까 도형을 알고 있으면 바로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쓰고 시작한 애랑 엥? 하고 시작한 애랑은 속도도 다르고 그냥 못 풀 거 아예 같아요. 이렇게 찾는 애들은 네네. 아 힘들 것 같아요. 대망 이제 마지막 장인데 끝까지 확률. 확률이 이거는 중복조합인가요? 아 예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을 29번 또 약간 좀 능욕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확통 안 한다 머가리 깨는 것 같은데? 중복조합이랑 네. 하나를 더 섞긴 해요. 검은 공이 이제 중복조합으로 들어가고 흰 공을 제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순열도 들어가고 네. 조합도 들어가고 그냥 네네. 세는 경월수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은 거라서 이제 두 번 해준 것 같긴 한데 네네. 차라리 28번이랑 바꾸면은 네네.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많이들가 있습니다. 대망의 30번입니다. 일단은 저런 문제가 문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AX 플러스 B를 원래 하나는 줄 것 같은데 상수로 두 개 다 변수로 깐 느낌은 확실히 이과적인 느낌이 나요. 그쵸. 요거 그림 그립니까?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리는 데다가 네? 심지어 AX 플러스 B 왼쪽 오른쪽 저게 점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로 구해야 되는데 아~ 최소로 구할 때 점대칭을 써야 돼요. 아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30번 뭐 이제 28번 이제 20, 21 이런 문제도 보면서 네네? 진짜 이과 1등급 100점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구나를 항상 느껴요. 아~ 진짜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수학 강사분들도 똑같은 100분 주고 다 맞추는 사람 많이 잡아도 30%가 안 돼요. 가형에서 한 문제만 킬링 문제 뽑아둔다면 21번인가 30번인가? 어떻게? 저는 무조건 30번이라고 봐요. 와. 네, 21번은 자 나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인데요. 야 3번은 나영이 더 어렵다. 야 얘들아 야 3번은 나영이 더 어려워. 3번은 나영이 더 어려워. 레이스 정신 승리. 인정. 3번은 나영이 어려워. 야 문과 오수생 가볼게 내가. 엄마충. 아 5번. 5번이 가영 3번. 아 어렵다고요? 아 쉬면 안 돼. 아 얘들아 안 돼. 미안해. 6번 이거는 겉멋 해도 돼. 아 6번 진짜 겉멋이죠. 진짜 이건 겉멋. 야 이거 꼭 깨고 10번 하고 이거 봐도 돼. 딱 그냥. 2, 0? 심하네.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과장이 심하시네요. 아, 아,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건 할 수 있잖아. 아니, 아, 고1 선행 안에 데려와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중립이네. 아, 야, 7번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네, A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와! 와, 8번 뭐야? 8번 치고는? 그쵸? 8번 치고. 8번 치고 야, 겁먹 충돌이고 겁먹어. 진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은 나옵니다. 전형적인 문과 감성 아닙니까? 수학의 정성 기본편. 네. 야, 이거 개념의 유형. 야, 이거 뭐냐 이거 여러분. 네, 풍산자. 와, 네. 야, 이 감성 뭐야. 네. 아, 1 넣고, 이 프라임 치고 1 넣고. 네, 맞습니다. 1등급 왜 84냐 여러분. 아, 왜 이래. 야, 얘들아 왜 이랬어. 이거 왜 이랬어 얘들아. 매직 워드. 코로나. Because of 코로나. 야, 왜 그랬어 얘들아. 야, 84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오! 이거 그냥 저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두근해. 아, 그러네. 아, 끝났네. N 플러스 M. 예쁘네요. 3점짜리. 오케이. 여기 문과분들 많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기 12번 와! 야! 야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 야 플랫폼 근로자 미쳤다 씨. 딱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맨날 똑같이 나오던 통계 문제. 딱 그런 느낌. 알죠. 2012년도부터 있었던 그 통계 문제. 딱 똑같이.
변화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 아 움직이는 방향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네. 와 14번 이거 가영 몇 번이었죠? 야 가영 야 이 가영 앞 뒤 있지 않았어? 뒤 뒤 아 9번 가영 9번. 야 일단 가영하고 좀 비볐다. 네. 아 17번 뭐야 이거. 아 이건 근데 조금 이거는 좀 심했어. 이거는 4점짜리 17번으로 와. 나오기엔 너무 뭐야 이거. A가 90도가 아예 나와 있어가지고 밑변형 높이 준 거야 그냥. 그럼 2분의 1 곱하기 2고 이거 끝나. 그러니까 아, 야 심하다 얘들아. 야, 애들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건 들어요. 부터 이제 난이도가 이 짬수 여기서 프라임 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짬수 나름 그래도 야 나름 절대값도 넣고 이거 했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2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네. 1차 함수 직선이죠. 그쵸? 직선인데 절대값 있으니까 여기 V자네요. V자인데 아 감싸네 이렇게. 저게 밑에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접선 아, 찾는 거죠. 접선과 직선보다 네. 접한다. 여러분들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확률이죠. 추석 대비한 보따리 문제. 야 한가위 대비. 야 이거 너무 억지인가? 얘들아 판다. 이거는 이과보다 이거는 난이도 좀 있는 확률 문제. 여요. 예. 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와, 이거는 확실하게 국과보다 네. 문과 쪽이 확률이 조금 힘을 덜 쓰긴 했는데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쵸? 겁먹게 만들었어. 이거 갑자기 집합 들어. 뭐야? 치는 거 다 있잖아. 집합, 부등호 표시, 봉집합이 아닌 확률이야, 심지어. 겁먹을 만한 이런 문제라. 저는 여사건으로 바로 봤거든요. 왜냐면은 는 공집합 해 가지고 1에서 그걸 빼자. 와 빨리 빼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와 땅땅 따오시군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네. 20번도 이거 FX 나올 텐데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가 FX 하나가 GX야 더하면 쪼그잖아요.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1일 때는 GX가 3X-1이고 GX가 X제곱 플러스 1일 때는 FX가 3X-1이에요. 가 때문에 바뀌어서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대박이다. 와 문제 재밌다. 1에서 바뀌나요? 네 1에서 바뀌어요. 와 그래서 인테리어 0부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20번 여기에 단 함수라고 안 써져 있고 함수라고 써져 있어. 와! 이런 게 포인트인데 사실 중간 바뀌는 거니까 단 함수가 아니죠. 와 이러면 수학하는 땅구 미쳤습니다 판단. 와 그럼 최현우 마술사 수준. 네. 자 21번 써야죠. 솔직히 이 문제는 노가다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노가다 좀 잘해야 돼요. 네. 우린 노가다밖에 없어요. 얘들아 범위를 좀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아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쪽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다음 항이 작아야 되고 이 항이 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두 개만 비교하는 건데. 아 오케이. 단답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희망적인 구간이 왔어요. 2항 정리 파트. 2항 정리. 22번 2항 정리 똑같이 나왔고 23번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 24번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오케이. 도영 잠깐만. 이건 아까 봤죠? 과연 객관식이었어요. 12번 25. 야 이거 왜 84인데? 자 26번 아 넘어갈게요. 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8번도 야. 솔직히 28번 정말 네, X뚝 28 정말 쉬웠어요. 28번. 네 증가 야 이거 29나 아까 29 똑같고 대망의 30번입니다. 자 근데 3차 함수 개형 문제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함수를 제작하는 것이나 이제 함수를 해석하는 30번이 이제 문과의 거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메인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근데 대칭성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면 부드럽게 가야겠네. 지금 포인트 다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끝이야. 안돼 얘들아 이게 끝이래. 야 84 뭔데.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험난하긴 해. 뭐 이 문제는 조금 저는 문과에서 난이도 있었다. 네. 29번도 뭐 가영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영까지 한번 봤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니브 클래스라는 그 채널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들 다시 보기가 바로 트위치에 남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